네, 안녕하세요. 고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 보이면서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 5월 CPI 전망치 4.7%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밤 나올 지표 잘 확인해 보시고요. 또 어제 낙폭을 확대하며 마감했던 국내 증시는 오늘장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개인의 매수세가 이끌어주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0.24%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3,224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탄력이 살짝 더 강합니다. 0.9%가량 오르면서 987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반대로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동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는 보험업 진출과 자회사 상장 기대감으로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가총액 4위로 올라섰고요. 또 제약바이오주 흐름도 좋은 가운데 특히 의료기기 관련주들의 탄력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자동차주들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만도가 자율주행사 물적 분할 소식을 발표하면서 오늘 9%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 양지수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에 다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장 마감까지 수급과 지수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수익 날 수 있는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어떨지, 매수가는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문자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주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다들 이제 걱정하셨던 거랑 좀 다르게 시장이 좋죠. 일단 외국인이 오늘 많이 매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선물 시장에서 4천억 원이 넘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이제 웩도독이라고 해서 이제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좀 끌고 가버리는 이제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특히 옵션 만기일, 선물 만기일 때 잘 일어납니다. 이제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현물 시장의 움직임까지 좀 끌고 간다. 그래서 현물에서는 외국인은 기관이 던지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4천억 원의 매수가 현재 시장 상승에서 좀 도움이 좀 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것 보다는 괜찮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요, 오늘 오후장입니다. 선물옵션 만기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오늘 하루 종일 분위기가 아니고 2시 반부터 막 마감하기 직전까지 흐름, 특히 동시호가 때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장에 좀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갭
동시호가 때문에 갭으로 1% 이상씩은 잘 움직여주고, 특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예외 없이 뭐 갭으로 2, 3% 움직여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후장까지 잘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일단은 이런 장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뭐 선물 옵션 만기를 대비해서 현금을 마련해둬야겠습니다 이런 전략이 아니고, 선물 옵션 만기일 때는 현금을 일단은 쓰지 않고 대기해주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선물 옵션 만기 때는 정말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많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수급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되돌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 오후장까지는 조금 오후장까지 다 보고 내일 대응하고 다음 주에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번 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장의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에서 제약주 중심으로 조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행주들은 뭐 어제 오늘 계속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제약주들이 한참 안 좋았거든요.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백신 뉴스가 나오니까 치료제도 이제 소용이 없고 이슈가 좀 묻혀버리고 진단키트도 이슈가 묻혀버리는데, 제가 어제부터 해가지고 뭐 최근에 뭐 대형 제약주들이 좋았었잖아요. 이제 이어서 뭐 제약주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원래 제약주들은 이번에 코로나 이전에는 항상 뭐 알츠하이머나 뭐 탈모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뭐 암 이런 쪽으로 해서 뉴스가 나왔을 때 좀 급등을 해주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뭐 최근 1, 2년 동안에는 코로나 관련돼서 이슈가 붙어야지만 뭐 항암제 관련돼서 뉴스가 나와도 크게 뭐 이슈가 없었고, 최근 들어서 뭐 삼성제약 같은 경우 뭐 췌장암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이제는 좀 항암제라든지 이런 데서 좀 조명받고 제약주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제약주들이 이제 코로나 관련 제약주로 이제 보시지 마시고 2018년, 17년 때의 흐름을 좀 보면서 뭐 항암제나 이제 이런 것들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안 하는 게 답이긴 합니다. 워낙 투자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조심스러운 게 뭐 항암제나 이런 이슈 보면서 들어가라라고 했지만은 항암제가 성공한다라는 걸 기정사실해놓고 매수하시는 건 일단은 회사 자체에서도 답변을 주진 못합니다. 일단은 그런 것보다는 기대감을 잘 이용하고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기술주들도 오늘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기술주는 마찬가지로 관점 유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외국인이 선물 매수해 주면서 장 초반 양지수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동성 나올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고요. 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무리해서 현금화할 필요는 없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좀 오래 쉬었던 제약주들이 오늘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최근 1년까지는 코로나 이슈가 붙어야만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다시 원래 있었던 개별적인 모멘텀을 다시 주목해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이 제약바이오주 특유의 변동성 같은 부분들은 잘 체크해 보시면서 기술적인 매매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분석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종목의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은 SK렌터카입니다. SK렌터카 4월 중순부터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 렌터카 사업 계속 잘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어제도 이제 그 최근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또 뭐 이제 해외여행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외여행 가기 부담스러우니까 뭐 제주도 가신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렌터카 수요가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왔고, 뉴스를 보니까 어제도 뉴스가 나왔다, 그저께도 뉴스가 나오고 렌터카 중고차 호황, 장단기 모멘텀 주목 이런 뉴스도 나왔고, 뭐 어제 나온 뉴스도 보니까 제주 입독에 110만 명 이런 뉴스들, 초호황 맞은 렌터카주 담을까 이런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12월 29일 날 말씀드렸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거의 이제 횡보 마지막 구간입니다. 횡보 마지막 구간에 들어가가지고 이때 들어가서 수익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는 렌터카주 지금 들어가 볼까 이런 뉴스가 없을 때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기아를 말씀드릴 때 짧은 종목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길게 놓고 보세요. 길게 놓고 보시면 우리가 들어갔던 그 자리, 추천됐던 그 자리가 마지막 매집의 마지막 구간이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매집 구간 중간에 들어가시면 고생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구간들을 잘 선별해가지고 들어가시면은 나중에 좋은 종목, 좋은 구간에 들어가서 시간을 좀 드려주면은 이게 나중에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제주도 입도객이 110만 명이 됐습니다. 지금 렌터카주 관심 가는 게 어떨까? 이런 뉴스를 보고서 따라 들어가시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것들 여러분들 시간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좋은 자리 길목에 들어가서 시간을 들여서 수익을 내는 게 주식의 기본이라는 거 제가 계속 입증해드리고 있으니까 부탁건데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가시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자리는 남아 있으니까 2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한번 추세를 쭉 끌고 가보자. 수익 보신 분들 추가드리고 앞으로도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하자는 전략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위해서 종목 상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올려주시면 안 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 주식 정보들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내일 오후 4시에 있을 온라인 세미나 일정 오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좋은 종목들 매직 구간 끝머리 들어가셔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수익을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끝머리인지 중간인지 어떤 종목이 또 갈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계속 그 종목을 따라가는 종목 매매를 하시는 걸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여러분들 입장을 저희가 문자로 이제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들어보면은 뭐가 갈지 솔직히 모른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확신을 갖고 담아야 될지 매집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모른다.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정보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고 공부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경험이라는 건 시간이 들어야지 쌓여지는 것이고 정보도 사실은 일반인들이 얻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주식 투자를 하려면 해야 되겠죠. 그게 어떤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수 있고 특히 최근에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 보기 좋은 그러니까 흥미를 유발할 만한 이제 그런 기법이라고 나름대로 자기들 때는 말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소위 말하면 어그로 끄는 썸네일들 이런 거 보시면서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들이 진짜 기법인 줄 아시고 배우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식시장에 사납기 힘듭니다. 정말 기본부터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수익 내는 아까도 제가 리뷰를 들었지만 정말 좋은 자리에서 수익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시간 드리니까 내일 오후 4시에도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린다고 하니까요. 세미나 많이 참석하셔서 배워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고수에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오늘의 추천주 마지막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6월 10일 고수의 픽을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오늘도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저희가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주지 마시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번 종목입니다.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이네요. 금으로 시작하는 금땡. 간단한데, 자,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금땡이 다행히 종목이 하나가 있네요. 검색해보니까 두 개 나오네요. 아, 네. 두 개고요. 일단 오늘 종목이 사실 이렇게 낯이 익진 않을 겁니다.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꽤 많을 거고, 일단 회사 자체는 좀 부산 쪽에 있기 때문에 그 근방에 계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종목은 나름 코스피의 종목입니다. 코스피에 상장이 좀 되어 있고, 가격은 5,000원 초중반대, 오늘은 약보합 정도로 0.7% 정도 하락 중인 종목이고요. 일단 오늘 종목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는 회사냐면은 합성수지나 이제 고무를 첨가해서 이제 발포제를 이제 제조하는 회사인데, 주로 이제 자동차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포제가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 찾아봤는데 이해하는데 실패했어요. 아, 일단 네. 뭐 자동차 내장재 쪽에 들어간다라고 아. 하는데, 일단은 뭐 전지 쪽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일단 저도 문과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는데 실패를 했고요. 네. 일단 오늘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자동차 부품주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전지 관련돼서 뭐 2차 전지 관련주다 이렇게 좀 분류가 되어 있고, 테마 자체도 2차 전지 테마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주다 이런 성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 이름도 짧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잘 검색해서 코스피 5,000원대 종목만 선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 검색하면 금땡 두 글자로 된 종목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확률이 50대 50인데 일단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좀 사실 생소한 이름이긴 하는데 다른 힌트 좀 들어볼까요? 네, 생소한 이름일 때 여러분들한테 낯이 익지 않을 때 미리 선점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결과치도 오늘 리뷰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렌터카를 말씀드릴 때 다들 막 뜬금없다는 이제 반응들을 보셨던 저 유튜브 댓글들도 봤는데, 결과치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줍니다. 오늘 종목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목은 아니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럼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죠. 남들이 관심을 갖기 전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선점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좀 이제 힌트를 좀 가져 드리면 LG화학의 납품을 위한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아시는 기업들이 계시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수소 연료 전지 사업도 진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실적도 괜찮고 아직은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는 숨어져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미리 좀 관심을 가지고 선정해 보시면 나중에 시세가 돌아올 수 있는 종목이고, 뒤에 있는 글자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고, 네. 이제 한 글자, 여러분들 좀 아실 수 있는 뭐 글자인데, 이제 고기의 종류 중에 하나죠. 요즘 이제, 옛날에 이제 소, 돼지, 닭만 있었지만 요즘은 이 고기도 좀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주로 많이 먹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꼬치류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고기의 하나의 일종, 한 글자를 써주시면은, 네. 된다. 오늘 워낙에 이제, 문제가 쉽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중국 꼬치류, 추천, 음식 추천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제 목요일이기도 하고. 원래 금요일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쵸. 이제 목요일이 미리 이제 맞는 거죠. 먹는 건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문제가 쉽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구조대가 필요하신 종목들도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구조대 보내드리는 거 아시죠? 그런, 많은 문자들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꼬치가 먹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했었는데 오늘 딱 나오니까 뭔가 운명 같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가서 직접 드셔서 네.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육볶음 이후에 아니요, 김제육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즘 외식 안 합니다. 김꼬치가 돼서 이제 설마 또 이번에도 확진자하고 동선에 겹치진 않겠죠. 그래서 네. 혹시나 이번에도 만약에 이 꼬치를 드시러 가셨다가 갑자기 자가격리했다. 그럼 이제 김제육에서 김꼬치가 되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외식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또 이게 제 띠가 이 동물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댓글에서도 저의 띠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저 앵커님의 띠다라고 또 부가적인 힌트를 드렸네요. 자, 오늘 단 두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금으로 시작하는 금땡. 많이 없는 종목이니까 검색하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드린 힌트로도 충분히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들어봤고요. 2차 힌트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정답은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69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한국 맥널티 매수가 12,200원, 비중 60%입니다. 이베이코리아 인수 때문에 급등 쫓다가 물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달 초에 굉장히 급등했다가 다시 쫙 내려왔습니다. 오늘 9,740원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비중도 크신데 이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제 기억에 저희가 작년인가 올해 초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커피 이제 관련된 종목 중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던 게 아마 가격대가 저희가 주로 이제 드리는 가격대로 정해져 있거든요. 눌림목 구간에서 드리거나 아니면 아까 이제 그 렌터카 처럼 이제 횡보 끝에 드렸기 때문에 아마 6,000원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할 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때 어느 자리가 리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아, 이 자리 이 매수 타점이 여기에 들어가셔야 되는구나 혹은 여기서 매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결과치가 나온 것들 제가 생방송에 말씀드린 종목들만 말씀 리뷰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정도 과거로 이제 백을 해봤을 때 이 타점이 진짜 맞는 타점이었구나 이런 것들 공부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아 한국 내면을 저희가 나중에 한번 선정해서 가져와 볼게요. 일단 네. 지금 이미 들어가신 게 자신도 이제 어떻게 급등 자리에서 밀려 들어가신 거 아실 겁니다. 지금 매수가 12,000원대시면은 12,200원이면은 진짜 고점에서 마지막에 이 자리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희생을 하신 거죠. 아까 제가 뭐 유튜브에 이제 이상한 눈에 보이는 기법들 이런 말씀드리는데 아 고점 뚫었고 신고가 갈 수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자. 그 매수 근거나 이런 것들은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손절을 빨리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변동성 매매를 노리시려면 손절을 빨리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절대 장대 음봉선 이 자리에서는 중간 한 11,000원에서 11,200원 정도에서는 손절을 이미 들어가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끌려가고 계시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100원대가 깨지면 정말 이제 크게 이제 밀릴 수도 있어요. 이제는 손절하기도 애매하고 특히 비중도 60%예요. 변동성 매매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 볼 때 저희가 5% 이하만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다 매일 종목 드리는 거는 이제 피드백을 계속 매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단기 급등 종목을 따라 들어가가지고 60% 비중이나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진짜 이제 주식하셔서 수익 보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한 번 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종목 같은 데 9,100원대에서 전저점을 깨지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만약에 내려오더라도 이 자리에서 한번 지지를 해준다면은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해주면 일단 만 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데 10,000원대에서 11,000원대 라인은 어떻게 돌파해주는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손절가 9,100원 잡으시고 지금 구간을 한번 보유해보세요. 현재 9,100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해주다가 다시 한번 이슈가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 남아는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유 9,100원 손절가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매매도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결과는 원하는 결과는 뭡니까?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좋은 타점에 들어가셔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막 이제 이것도 급등할 때 막 뉴스가 밑에 보면 막 나옵니다. 뭔지 뭐 보시면 이제 밑에 저희가 그 뉴스 차트를 껴놨는데 거기 보면 뉴스지량이 많았을 때 이 그래프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낚기 위한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 9,100원 잡고 보유해 보시고요. 10,000원에서 11,000원 돌파 여부를 잘 체크해 보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89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매수가 7,050원 비중 30%입니다. 최근 들려오는 유증 소식이라든지 뉴스들이 어렵네요. 목표가 어느 정도로 좋을까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오늘 현재가랑 비슷하네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매수가가 현재가랑 비슷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는 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매수가가 아예 손실 중이시거나 아니면 아예 6,000원대에 매수를 하신 거면은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굳이 지금 구간에서 이제 손실도 수익도 아닌 구간에서 비중 30% 넣고 기다릴 구간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거든요. 근데 손실 중이신 분들은 왜 기다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수익 중이신 분들은 왜 버티라 그러냐면은 지금 손실 중이신 분들은 대부분 유증무증에 관련돼서 이제 맞으신 분들일 겁니다.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추후에 이제 뭐 권리락 부분 좀 반영되면서 증자 부분에 대해서 좀 참여하게 되면서 좀 조정을 좀 해가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수익 중이신 분들은 지금 뭐 조선주부터 해가지고 해운주부터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볼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지만 지금은 괜히 들어가서 증자 관련돼서 이슈만 받고 또 업황은 이미 좋아서 올라온 부분들에서 매수가 되면은 굳이 어려운 길을 자초하는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어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 지금 안 좋게 보는 건 아니지만 지금 굳이 지금 타이밍에 매수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손실 중이시거나 아예 수익 중이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 위치를 봤을 때는 지금은 일단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93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천당제약 매수가 5만 6천 원, 비중 5%입니다. 매수 후에 많이 떨어졌는데 주가가 좀 오를까요? 더 사도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5만 1,9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상승했을 때 그때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주가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경구형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 그 뉴스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경구형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 지원금도 최근에 신청했다는 얘기들도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올라가는 자리들이 나오고 이제 그때 이제 따라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백신 관련주들 그 제약 바이오 종목들 사실 이제 어려움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잡아온 종목들부터 한 번씩 올라올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현재 이제 삼천원 제약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5만 원대, 4만 9천에서 5만 원 자리는 지금 깨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뭐 1년 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바닥은 지켜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이제 5만 1,000원에서 5만 2,000원 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정도면 사실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약바이오는 저는 약을 믿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를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뭐 방송에서 드릴 수 없는 이야기들 저희가 라이브 방송할 때 말씀드리는데 좀 왜 실적이 안 좋은 제약바이오 회사들과 소위 말하는 큰손 형님들과 연관이 있느냐, 왜 차트에 소문이 녹아나냐 이런 얘기들 제가 라이브 방송 때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런저런 라이브 방송 때 들으셨던 분은 알겠지만은 제약바이오들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차트에서 미리 이제 녹아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도 현재 구간에서는 진입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비중이 만약에 한 60% 40% 이렇게 됐으면은 3분씩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텐데 비중 5%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5% 정도 채워가지고 10% 정도 가져가도 큰 문제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물론 작년 실적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이 딱 좋은 측면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제약바이오도 사실 재물제표가 뭐 영업이익 시뻘건 거에 비하면은 이 종목 그래도 흑자가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4만 9천 원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은 바닥 잡아주고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구간들이 남아있다. 그런 측면에서 5% 정도 비중 정도는 더 치러보셔도 큰 무리가 없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만 9천 원 지지가 나오게 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5% 정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394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램테크놀로지 매수가 7,135원, 비중 20%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갔네요. 목표가와 손절가 꼭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는 좀 예전에 몇 달 전에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재주인데 일단 최근에는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친구분께서는 귀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좀 기다려봐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좀 기다려보시고요. 램테크놀로지 일단 업종 자체가 전에 좋게 보는 업종이지만은 지금 당장 그 업종이 반응이 없잖아요. 조금씩은 이제서야 조금 움직일까 말까 이런 구간에 좀 들어가고 있는 만큼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지금 이제서야 뭐 목표가 손절가 빨리 잡아가 탈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저는 이제서야 좀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좀 흐름을 좀 보고 안 오른다 싶으면 그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목표가 좀 넉넉하게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비중이 20%니까 절반 정도는 8,000원 초반 정도에서 좀 정리 좀 해보시고 나머지 잔량은 저는 뭐 9,000원 만원까지도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6,000원대 지지가 정말 잘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좀 돌려주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또 업종 자체도 좋고요. 6,200원 지지도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우상향 좀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8,000원대 한번 9,000원 이상대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고요. 혹시나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틀렸어요. 틀릴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상형으로 보는지 지지를 잘해줬기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그 지지가 6,2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손절가도 6,200원을 잡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램테크놀로지 지금 반도체 업종이 또는 이
예전에 이 램테크놀로지가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한번 올랐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 관련주들이 조금씩 시세가 순환매가 좀 돌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조만간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추세 전망해 주셨습니다. 8,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일부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9,000원 이상까지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분할 매도 전략 세워보시고요. 손절가는 현재 지지 라인인 6,2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상담 모두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 골수의 픽 퀴즈 2차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 두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금, 땡. 오늘 힌트 처음에가 좀 간단했습니다. 다음 힌트 뭐 오늘 드릴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합성수지 고무 등 선관 발포제를 제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수소연료 전지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회사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못 들어본 회사들을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좀 내가 생소한 종목인데 실적도 괜찮고 모니터도 괜찮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남들보다 먼저 남들이 다 아는 거를 하시면은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100명의 투자자가 있을 때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수익 보시는 분들이 1년에 계산해보면 3명 4명밖에 안 됩니다. 3%, 4%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97%, 96%가 아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96%, 97%가 다 아는 종목들 사시면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종목들 여러분들이 따로 뉴스를 열심히 검색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라고 대놓고 나온 뉴스들을 보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보다 좀 숨어져 있는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네. 한 글자입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던 소, 돼지, 닭 말고 하나 좀 한때 이제 한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유행을 했었고, 네. 꼬치로 이제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꼬치보다는, 네. 이제 대창과 함께 나오는, 대창과 함께 나오는, 네. 특땡. 특땡이 있고, 벌집땡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벌집 쪽은 안 먹습니다. 특땡과, 네. 대창 함께 먹으면은, 저는 뭐, 생각해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도 먹은 것 같네요. 이번 주 월요일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먹고 왔는데. 다이어트는 어떻게 되고 계세요? 다이어트는 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왜냐면 맛만 맞습니다. 그냥 젓가락으로 하면 찔러만 맞습니다. 네. 찔러만 맞고 찔러만 봤는데 한 20만 원치 먹은 것 같긴 한데 젓가락으로 좀 찔러만 봤. 워낙 비싸요. 네. 특히 이 땡대창을 먹을 때 대창과 함께 이걸 같이 먹을 때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200g을 시켰는데 이 기름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구워서 나오면 뭐 없어요.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유명한 이제 그 땡대창집에 가가지고 오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이제 네. 식당이 유명한 체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이제 숙녀분 두 분과 네. 저하고 세 명이 가가지고 네.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했더니 정말 40 얼마치를 먹고 와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애들한테 마음껏 먹으라는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예전에 이제 그 여자 둘 남자 한 명이 땡대창 40만 원치 네.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를 위시한 5명이 가가지고 네. 소고기 85만원치 네? 이렇게 먹었던 네. 그때 교훈이 뭐냐면은 함부로 저기 젊은 친구들한테 마음껏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한번 함부로 하면 안 돼. 고기 뷔페를 데려가지 않는 이상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그 대창과 함께 파트너를 이루는 한 글자의 소의 내장 부위를 써주셔도 오늘의 종목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선착순이 아닙니다. 종목 이름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하신 주식하실 때 어려운 것들 또는 궁금하신 것들 혹은 여러분들 구조대가 필요하신 종목들 그리고 요즘 주식시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또 저희 방송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시면은 좋겠다. 그런 것들을 사연들이 있는 이제 문자들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수의 픽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 장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종목도 좋은 종목도 많거든요. 미리미리 장전에 받아보시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자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85만 원치 드셨을 때 충분히 드셨나요? 아마 제가 제일 몫이 컸을 겁니다. 네, 뭐라고요? 제가 제일 몫이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드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힌트를 드렸습니다. 아까 세미나 설명을 드릴 때 어떤 유튜브 댓글이 그 세미나 할 때 주식 이야기 빼고는 다 먹는 얘기뿐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생방송에도 그러네요. 오늘 댓글창에서도 여러분 맛있는 얘기 많이 하고 계시는데 힌트 땡꼬치, 땡대창 이 여기 들어가는 땡 글자 한 글자를 힌트로 드렸으니까요.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으로 시작한 두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30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현대제철 매수가 45,100원, 비중 30%입니다. 종목 진단과 전망이 궁금합니다.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초강주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분 그래도 지금은 일단 수익 중이신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분과 비슷한 케이스의 다른 분이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은 분이신 것 같기도 한데 네. 일단 지난번에 5만 원 이상 6만 원 정도에서는 조금은 좀 정리를 하고 나중에 눌리면 추가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분할 매도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좀 기다려 보셨다가 사실 비중을 지난번에 줄이셨으면 추가 매수도까지 안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상승이 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고 판단이 좀 들고요. 대신에 5만 5천 원 정도가 오면요. 비중을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철강주들이 이제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로 이제 돌아섰다. 이제는 뭐 굴뚝주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흐름으로 이제 다시 이제 하락이 시작하게 되면요. 4만 8천 원 정도에서는 다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사도 됩니다. 떨어져도 4만 5천 원까지 다시 기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위에 뭐 6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정말 아쉬워도 일단은 4만 8천 원 정도 밑으로까지 내려오면은 4만 8천 원에는 싹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나중에 뭐 4만 6천 원, 뭐 4만 5천 원 다시 사도 되시니까 일단은 뭐 6만 원대 갔던 게 너무 아쉬워서 못 팔고 있다가 손실이 되면 그게 더 아쉬워요. 손실이 되기 전에 일단은 지켜주시는 선이 4만 8천 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굴뚝주들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전 아직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그 다음 미국에서 인프라 부양책이 아직 통과도 안 됐습니다. 통과되고 나면은 굴뚝주 한 번 더 반응 올 수 있으니까 한 5만 5천 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 조금 줄여 드리시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하셨다가 5만 5천 원까지 상승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줄여주시고요.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한 4만 8천 원 부근에서는 모두 매도하시고 아래에서 다시 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25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ITM 반도체 매수가 5만 5천 원, 비중 30% 정도입니다. 장기 보유 중인데 최근에 저점 찍고 소폭 반등 중입니다.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까지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내년까지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롱텀으로 보시면 지금도 메리트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보호회로 제품 주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2차전지 배터리백이나 센서 제품들을 개발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쪽으로 엮여 있는 종목이고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간 실적이 2019년을 이제 고점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이제 반이 떨어져 나왔고 올해 이제 1분기는 적자 전환까지 한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받쳐지지 못하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이제 흐름이 나왔지만 현재 구간에서 사실 어느 정도 올해 초부터 계속 이제 바닥권을 잡아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평선을 지금 돌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종목이 하락할 때는 21선이나 61선 이평선을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이걸 한번 돌파하고 나면은 나중에 올라갈 때마다 밑이 내려가면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자리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4만 2천 원을 지지를 해주고 한 3개월 이상 지지를 해주고 그 자리에서 돌아 올라가는 자리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와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차트에 반영된 것들이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종목이 막 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주 드린 말씀이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종목을 들어갔는데 실제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이미 차트에 반영됐다라고 하면서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반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안 좋은 실적들이 좀 차트에 반영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수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종목인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보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한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특히 이제 매수가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신다면은 매수가 이상까지도 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현재 구간 보유하시고 매수가가 되면은 아마 이제 매수가 인근이 이제 매물대기 때문에 마음이 좀 급해지실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비중 축소를 해나가시는 전략 유효하다. 단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전저점 잡아줬던 42,000원 이 구간 깨지면 안 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라인을 지켜준다는 전제 하에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구간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는 조금씩 분할 매도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980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LNF 매수가 98,600원, 비중 20%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더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4월 말에 한 108,000원에서 고점을 찍고 나서 최근에는 9만 원 초반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수가 좀 높으신 것 같은데 보유 괜찮을까요? 네,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뭐 2차전지 소재 여전히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특히 LNF는 이 관련주들을 편입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일단 매수가가 비싼 거는 뭐 이미 과거에 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냥 이제 매수가를 신경을 딱 쓰지 말고 딱 지금 오늘 6월 10일이잖아요. 오늘 6월 10일에 현재 시황을 보고 그다음에 LNF라는 업종을 봤을 때 지금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은 충분히 편입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판단이 좀 들고요. 일단 뭐 10만 원까지 갈지 뭐 11만 원까지 갈지 12만 원까지 갈지 아니면 뭐 9만 5천 원까지 가고 다시 빠질지는 아직은 모르는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현재에서는 2차전지 소재는 없는 분들도 저는 조금씩 챙겨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 정도로의 업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가져가시고요. 대신에 비중이 20%고 매수가가 높은 거는 본인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오면은 비중 조금 줄이시고 늘리면 조금 더 단가 내리실 수 있는 정도로만 관리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이고요. 다만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 있기 때문에 한 10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LNF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골수해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금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금양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인데 사실은 생소한 것 치고는 종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암암리 많이 올라도 종목이고 올라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눌림목을 주고 횡보를 줄 때 다시 한번 이제 그런 구간에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많이 샀다는 얘기죠.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가 저희가 오늘 시초가 잡아왔습니다. 5,430원, 목표가 7,000원, 손절가 4,700원 잡고 해보시면 되는 종목. 현재 한번 눌림목을 주고 61선이 하락하다가 지금 이제 상승으로 조금씩 추세를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정도면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 손절가와 목표가 잘 잡고, 항상 말씀드리죠. 방송 볼 때는 한 5% 정도 이하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대응해드리기 힘든 거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매일 종목 말씀드리니까 5% 정도 이하로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금양이었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바로 문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5단 문자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977번님께서 하도 저희가 양 얘기만 해서 그런 양 한 글자만 딱 보내주셨네요. 금은 어디 가셨나요? 글쎄요. 뭐랄까요. 이제 드시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대창은 어디 갔나요? 차라리 양대창이라고 보내주시지. 아, 이 다음에 6421번님께서는 이번에는 또 마음이 급하셨나 봐요. 양을 빼시고 금땡이라고 그냥 보내주셨네요. 잘 보고 있어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따뜻한 문자까지 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양이 어디 갔는지 한 개씩 보내주셨네요. 혹시 같은 번호 아닌가? 두 개 합쳐가지고. 아니, 혹시 그럴까 봤는데 아니에요. 다른 분이에요. 합쳐가지고 보았으면 정말 좀 센스 있는 문자일 수도 있었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금땡은 네. 아닙니다. 어쨌든 방송은 잘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다음에는 정답 문자로 잘 보내주시고요. 자, 다음은 358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유익하고 위트 있는 진행, 수익은 빨리고 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네요. 희망을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수익이 창출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좀 손실은 나오겠지만 저희 방송 보면서 웃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재밌게 주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밌다는 게 막 급등주 따라가지고 막 재밌는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고 여유 있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마음이 좀 편해야지 매매가 됐지. 지금 조금만 올라간다고 수익 나면은 이제 막 돈 번 것 같으니까 막 매도하시고 막 손실 조금 나면은 무서워가지고 사실은 버텨야 될 공간에도 그냥 매도하고 손실도 많이 나면은
포기해버리고 손 놔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거나 이렇게 주식을 어렵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제 좀 여유 있게 장기적으로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보려니까 힘든 거니까 좀 네. 여유 있는 매매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나올로 드리도록 하고 저희 방송과 같이 여유 있는 마음 재미있게 주식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으로 이제 웃음과 수익 둘 다 잘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45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이분이 저희 방송의 N행시 장인님, 금양, 금일 우리의 보유 종목, 양봉으로 수익되는 모습은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과 함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또 항상 이렇게 N행시 잘 지어서 보내주셔서 또 저희가 감사하죠. 그쵸? 문자 보내는 자주 이제 매일 보내주신 분들이 네. 있습니다. 이제 맞아요. 저희도 매일 보는데 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처음에는 저희 방송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매일 그냥 이제 보내주시다가 이제부터 나중에는 컨셉을 잡고 계세요. 그리고 N행시대 보내주신 분 되시고 되게 이제 그 자주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소위 말해서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네. 도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조금 이제 철학적인 문자들을 이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되게 이제 나름대로 컨셉을 잡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컨셉을 잡고 계신 잡아가고 있는데 많은 이제 관심과 사랑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많은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 또 시청자분들도 저희 이렇게 같이 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자 한 개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세 분의 콤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상현쌤 머리 스타일 지금 훨씬 잘 어울리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왜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모르세요? 네. 모르겠고 머리는 저도 잘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맨날 바뀌는 것 같은데 일단 몇 분 어울린다 해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 머리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오늘 잘 어울리는 머리로 해주고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애청자분들이 문자 보내주셔서 저희 방송 함께 재밌게 만들어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많은 분들 중에서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만기를 맞아 수급에 있어서 불안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기에 CPI를 확인해야 하는 구간인 만큼 장 초반 낙폭이 커지는 듯했는데요. 현재 보시면 다행입니다. 전략 후강의 강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슈로 움직이는 최근 시장인 만큼 코스닥 쪽의 움직임이 현재도 훨씬 더 좋습니다. 코스피는 0.4% 오르면서 3,228선, 코스닥은 1% 상승합니다. 98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외국인의 동태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메이저 세력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줄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이 2거래일째 매수 우위입니다. 개인은 2,200억 원이 넘어가는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진격은 5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온 외국인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포착되고 있고요. 개인만 1,0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가운데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이 또 한 번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는 두 자릿수대로 벌렸습니다. 오늘 기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후발 종목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좀 생소한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 동양 그룹주들 오늘장에서 강세입니다. 임원들이 서울대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묶였고요. 오늘 동양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랜시스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외이사가 서울대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묶였고요. 19% 오르면서 3,83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쪽은 정책발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중기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원격 의료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원격 의료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바로 인바디 그리고 파마리서치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인바디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13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시세가 제일 좋습니다. 6% 오르면서 31,0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도 보시죠.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액에서 임플란트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6% 증가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멘텀들 안고 오늘 장에서 분출하고 있는데요. 오스테오닉의 시세가 제일 좋습니다. 8% 오르면서 4,565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